더 달려. 미쳐버려. 야, 10등 가능해. 화이팅! 화이팅! 오늘은 재미있는 제품 리뷰를 해볼게요. 야나두에서 나온 야피 사이클로 핸드폰이나 태블릿 등을 연동해서 집에서 하는 홈트를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제품을 20일 정도 협찬받아서 가족과 함께 사용해보고 리뷰 영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사용한 사이클은 리뉴얼 전 촬영된 영상이라 현재 판매 중인 모델과는 상이하고요. 지금은 업그레이드 된 모델로 구입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야핏 구매 상담 시 유튜브 하루하루를 보고 알게 됐어요 라고 말씀해주시면 10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그럼 신나는 야핏 사이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선 야핏 어플을 실행하면 캐릭터가 뜨고 출석일자에 따라 마일리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마일리지 상점을 들어가면 쌓인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종류별로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본인의 마일리지에 맞게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 눈이 돌아가지고 열심히 탈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세계 여러 곳의 맵들을 골라 라이딩을 할 수도 있고요. 레벨별로 트레이너들의 도움을 받으며 같이 라이딩하는 프로그램과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재미있게 탈 수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강사들의 영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이 점도 너무 도움이 됐는데요. 라이딩은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 조금 뒤에 보실 수 있어요. 라이딩과 트레이닝, 셀럽, 레이싱 모드가 있는데요. 레이싱 모드는 하루 3번 입장이 정해져 있고 라이딩 가능한 사람들이 입장해서 서로 경쟁하는 모드예요. 이게 힘들긴 한데 진짜 재미있어요. 먼저 사이클을 타기 전에 본인의 체형에 맞게 안장의 위치와 높이, 핸들의 높낮이를 설정해 주세요. 이 레버는 기어와 브레이크인데요. 운동 중 스탑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브레이크가 걸리고 레버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기어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저녁에 조카들이 야핏 구경 겸 라이딩을 위해 집으로 놀러왔는데요. 시간에 맞춰 왔길래 이벤트 레이싱 모드를 준비했어요. 저녁 시간이라 많은 사람들이 입장했더라고요. 기어 조절도 하고 처음부터 힘 빼면 안 된다며 나름 계획을 잡더라고요. 천천히 달려보세요. 42등이야. 10등은 누구죠? 10등만 있으려고? 나 뒤에 쳐들어 봐. 너무 쳐들어 봐. 41등이야. 추월은 가만히 말이다. 쎄한 너 걔한테. 뭐라고 이렇게 긴장해? 진짜? 아니. 어? 친구 올라온다. 야, 진짜 아니야, 야. 누가 애들 야, 가, 가. 야, 가, 가, 가. 야, 내리지 마. 얘네, 갑자기 왜 이래? 빨리 꺾이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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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인 중독해. 카페인 중독. 야, 37대 이상. 무슨 유지야, 무섭다, 유지야. 50m. 아, 더 이상은 못해. 여기까지. 빨리 달려. 경쟁 모드라 짧지만 빡세게 라이딩 할 수 있어서 단시간 내에 땀 빼고 운동하기에는 최고인 듯해요. 다음은 강사분들과 함께 타볼게요. 팔 근육 보고 반해서 스피카님을 선택했는데요. 이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레벨이 고급이셨어요. 자, 다음 구간은 기어를 3단으로 바꿔볼 거예요. 기어 3단이에요. 한 단만 올리는 거니까 탈 수 있습니다. 가자!
달리면서 계속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난이도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주시는데 센터에서 같이 스피닝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루하게 느낄 틈 없이 탈 수 있었지만 레벨이 하드코어라서 완주는 못하고 71%에서 넉다운 됐어요. 매월 30강씩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하니 매일매일 새로운 강의를 들으며 운동할 수 있겠죠? 다음은 유명 명소를 재현한 맵들을 라이딩하며 돌발 미션으로 미션을 성공하고 피버 타임을 신나게 달리는 모드인데요. 처음엔 미션을 못 봐서 보너스 포인트를 놓쳤어요. 미션맨 따라잡기 미션을 성공해서 피버타임 보너스 획득. 모든 미션과 라이딩이 포인트로 연결되다 보니 생각보다 열심히 하게 되고 저장되어 있는 나의 기록과 순위를 보면서 조금씩 단축해가는 재미도 있어서 지루하게 느끼지 않고 페달을 밟게 되더라고요. 홈트는 지루하다, 많은 운동이 되지 않다는 편견을 깨준 야핏 칭찬해!